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각각 5가지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심사숙고해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첫 번째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현대 미포조선, 삼양식품, 덴티움, 강원랜드 총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미투젠, 현대차, BHI, OCI, LS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전력을 들고 오셨는데 요즘 3분기 실적 불확실성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설명해 주시죠. 뭐 1분기 실적 안 좋았죠. 네. 1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 적자 나온 거에 거의 뭐 그 이상의 적자를 1년치 적자를 뭐 1분기에 더 큰 적자를 보여줬었죠. 보통 기업이면 없어져야죠. 망하고. 근데 한국전력이잖아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적자가 있다고 해서 걱정을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적자라는 게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찌되었든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150달러, 200달러 간다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연말로 갈수록 에너지 가격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가 좀 축소될 여지가 있고 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박스권 흐름 한 2만 1000원 초반에서는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5,000원 정도에서는 또 한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은 좀 매수해볼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전략 잡아주셨고요. 망하지 않는 회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미투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하는 책을 좀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관심이 좀 있는데 미투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뭐 주가 부양 측면에서 뭐 주주 친화책을 현재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한 주당 1,217원. 그 연말 배당이 아니고요. 중간 배당을 한 주당 1,217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7.5% 정도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 배당을 발표한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 배당이 8.5%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금융주가 연말 배당을 현재 7% 정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미투젠 같은 경우에 중간 배당에 지금 시가 배당을 만약에 7%를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7%를 하게 되고 또 연말 배당도 한 4%가 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배당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배당 권리락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 만약에 중간 배당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가 배당률보다 더 높은 뭐 주가 상승률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환원 책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작년 5월 달부터 자사주 매입도 이제 3번 정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자 친화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외에도 다올 투자증권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주주 친화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뭐 저는 조선주들 네. 그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6월 달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은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군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어쨌든 하락하기보다는 6월 초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엔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수주죠. 수주 모멘텀 조선 빅3가 60% 이상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현대 미포조선도 50% 이상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뭐 컨테이너선, 뭐 LNG선 뭐 할 거 없이 수주를 했고요. 특히 뭐 완전히 LNG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도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대 미포조선이 좀 안정적인 수요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냉열 간판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후판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여준다면 조선주들이 실적 개선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전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현대차예요. 그런데 오늘 딱 악재가 터졌어요. 독일 검찰 압수수색. 네. 네. 오늘은 피해갈 줄 알았는데 네. 현대차에서 결국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네. 딱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저점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점 기회 삼아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독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견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의 모멘텀이 디젤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 차지 않습니까?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 압수수색 소식은 일시적으로 끝이 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3, 4년 전 일인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꺼내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단기 악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현대차의 신재생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조 원대 회복이 됩니다. 이 현대차가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2009년부터 2011년 그때 한창 차화전 상세를 가지고 현대차가 잘 나갈 때 그때 그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가 2조 원대거든요. 그게 2011년, 2012년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기 기준으로만 판단해보게 된다면은 2011년, 2012년 정도 주가는 가야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24만 원까지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젤 게이트라기보다는 독일 압수수색 이 부분 악재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와 그리고 분기 기준 영업 2조 원대 회복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 그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인기. 네. 뭐 그냥 잠깐 하고 말 줄 알았는데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자주 드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목 추천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장 자체는 뭐 독보적인 것 같고요. 수출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면 수출의 60%를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약간 신흥국 쪽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뭐 말레이시아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다가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지금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뭐 밀가루 가격 상승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저는 대신에 이제 팔도 비빔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비빔면 쪽 어쨌든 여름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국물이 있는 라면은 겨울이고
이 비빔면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면 원자재 가격 압박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주가 충분히 한 11만 원 이상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뭐 현대차를 타서 추천한 건 아니지만 참 네. 민망하게 만드시네요. 세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기술적인 접근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도착을 했고 이제 각 국가 세계 여러 나들과 현재 이제 경제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전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체코, 폴란드, 이제 네덜란드 이 3개국과 이제 원전 논의를 진행할 건데 이 체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동 수주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바뀐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의 어떤 그 공동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9%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한수원이 현재 적극적으로 현재 어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유럽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하게 국가 원수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 단독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 받는 배경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쪽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후 핵연료 안전한 수송과 저장 기술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처리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원전 세일즈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덴티움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 헬스케어 시장은 불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임플란트, 미용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머뭇거렸었던 것이 이제 중국 락다운 경제 봉쇄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도 언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락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상 수출 동향을 보시면 임플란트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구나. 이게 꼭 이제 중국뿐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좀 그 오스테 임플란트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그렇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이미지가 현재 네. 타격을 입고 있다. 이게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나온다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써야 돼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경쟁 업체들이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덴티움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일부 녹아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85,000원이지만 저는 충분히 9만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 생각해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발 악재가 오히려 수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중국 시장의 성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네 번째 종목 태양광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네, OCI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OCI와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는 6월 21일부터 위구르 쪽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구르족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원료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결국 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넘사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국 쪽으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재 기업 리스트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태양광이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63%가 중국산이고요. 글로벌 전체 점유율이요. 그리고 뭐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71%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또 공급난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태양광 모듈 쪽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인 OCI와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은 OCI를 좀 준비를 했고요. OCI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적 매수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0.28%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3,39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더 깊은 낙폭 보였습니다. 1.31% 내리면서 22,12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 0.8%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의 낙폭도 여전합니다. 유가증권시장 1.4%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각각 지수 2,38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개인만 양시장에서 담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도 종목 이야기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들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불황이 없는 네. 산업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좀 경기가 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제 제약주라고 할 수 있겠죠. 담배, 술, 뭐 도박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강원랜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카지노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감이 있죠. 1분기 때 이어서 최근에 보시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매출액이 좀 정상화 되는 거 확인되었고, 정부 규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어떤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있었던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가 뭐 제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강원랜드 하면 이제 뭐 리조트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성수기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형성됐던 바스크 하단 매수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황이 없는 종목이다. 강원랜드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LS입니다. 이것도 뭐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네.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쪽은 아니고 이제 풍력, 그 풍력에서도 해상풍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원전이란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서 물론 이게 전기를 생산하겠죠. 전기 생산하는 부분들인데,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걸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전력 인프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 관련주라든지 전선주가 이제 호황을 현재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제 또 아시겠지만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로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11개 주에 대해서 이제 해상풍력 관련되었던 건설 인프라 관련된 협의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 좀 봐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 쪽이든 미국 쪽이든 그쪽에 일단 매출이 발생된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자회사인 그 LS 전선의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게 되면은 해적 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LS 전선이 초고압 해적 케이블 생산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어떤 최대 수혜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네. 주력 자회사의 어떤 그 수혜를 LS가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주를 좀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이 LS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 강원랜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하단 충분히 공략 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3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2만 5천 원, 지금은 뭐 매수가보다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2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일단은 분할 매수 혹은 홀딩 가능하다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볼 텐데 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 있나요? 아니요, 원전인데요. 아, 네, 그래요? 네. 탑픽은 BHI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고요. 이제 그 4월달 고점을 이제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매수가를 7,100원에서 7,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